먼저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된 경우라면 부부 일방은 타방에게 재산 상속권을 갖습니다. 이 경우 재혼한 배우자와 사망한 타방의 자녀는 1.5대 1의 비율로 재산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한편 계부, 계모와 자녀들 사이에는 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타방의 자녀에게는 재산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외에 재혼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재혼 당시 부부간 상속권 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은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분이 사실상 혼인에 이를 정도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재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법 등 일부 연금 관계법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라면 다른 일방이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황혼 재혼과 관련한 재산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혼인 전에 부부 재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혼인 중에 재산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상속, 이혼 시에 계약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부 재산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황혼 재혼을 하시기 전에 부부 재산 계약을 통해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을 혼인 중 타방이 무분별하게 소비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이혼 시 참작 자료로 활용할 목적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시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